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해운물류 용어 LI와 LG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는 제가 30년간 해운회사에 근무하면서 항상 헷갈리던 내용이라 가지고 무역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조관님께 한번 질문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아니, 부끄럽습니다. 제가 저기 답을 제대로 할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생각 드는 게 눈먼카고님께서 헷갈리는 이유는 두 가지로 모두 두 가지나 돼. 첫 번째 이유는 둘 다 뭔가를 보증해주는 보증장. 의미는 둘 다 뭔가를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거잖아. 책임지겠다 이런 것이니까 헷갈릴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는 30년까지 일을 하시면서 운임 누가 주는데 주는지 막 운임이 얼마인지만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거 아직까지 헷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고만해. 아, 준비를 하셨나 봐요? 그럼 또 내가 또 설명을 듣기 위해서 준비 많이 했지. LI. LI. Letter of Indemnity. 파손화물 보상장. 보상이라는 화가 났죠. LI 그런 건데. 그만해. 누가? 시퍼가. 시퍼가. 누구에게? BL 이슈어에게. 네, 이슈어에게. 아, 그러면 물건을 보내는 쪽에서 BL을 발행하는 자에게 요것을 발행한다. 그렇지, 그렇지. 왜? 클린 BL을 발행하기 위해서. 어? 클린 BL. 클린 BL은 뭐예요? BL이. 클린 BL은 뭐냐? 네. 무사고 선화 정권. 아, 저한테 모리를 갚았죠. 무사고 부 선화 정권이네요. 아,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파울 BL, 더티 BL, 클로즈 BL이 아니면 클린 BL이다. 어?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뭐냐면 화물의 데미지 로스가 표시되지 않은 BL을 클린 BL이라고 그러는데 파울 BL, 더티 BL, 클로즈드 BL은 화물의 데미지와 로스가 표시되어 있는 거겠죠. 아, 그러면 그 클린 BL이 클린 BL을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는 있는가요? 모든 LC가 예. 클린 BL을 요구하니까. 아, 신용장 거래를 할 때 혹시 신용장 거래를 안 하면 그냥 되면 안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별로 중요 안 하겠죠. 어떻게 준비 잘했죠? 네, 준비 잘했죠. 그래서 예. 클린 BL 같은 경우에는 예. 뭐 BL에다가 클린이라는 말을 뭐 써서 클린 BL이 아니고 예. 어떤 리마크가 클로즈 이런 게 없으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클로즈가 있게 되면 이제 더리하게 되고 파울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박스 하나가 없다든지, 예. 뭐 물에 젖어서 들어왔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전에 그 재래식 운송에 있어서 본선에서 물건을 이렇게 탈리맨들이 금수인들이 이렇게 세보고 검사를 해보고 하자가 있게 되면 그 탈리시트의 기재가 되고 탈리시트의 기재가 되게 되면 또 본선 수치증이라는 게 또 하자상의 기재가 되고. 하자상의 기재가 된 본선 수치증을 근거로 해서 BL이 발행되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파울 BL, 드리 BL, 클라우즈드 BL이라는 이 BL이 이렇게 발행이 되겠다. 그런데 조가는 해운 실물을 안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재래선에 대해서 잘 알지? 뭐 제가 뭐 모르는 게 없다고 실제로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LCL 같은 경우에는 좀 있어요. 실제로 LCL, 제가 그래요? 신입사원 때 LCL 콘솔 할 때 박스가 이제 CFS에 들어왔는데 네. 그 훼손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 아. 그럼 그 훼손 사항을 BL에 표시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유식하게 이렇게 Letter of Indemnity를 안 하고 각서. 확인서 네. 뭐 박스 몇 개가 그 물에 젖었지만 책임질 테니 그런 말 좀 표시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그 각서가 이제 이름은 각서지만 실질적으로 담고 있는 거는 Letter of Indemnity랑 똑같은 그런 서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Letter of Indemnity는 시퍼가? 시퍼가 무고장 서류를 발행받아서 신용장 글에 쓸 수 있게끔 이용되는 오케이. 그런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LG. LG. 롯데 자이언츠. 아닌가요? 그만해. Letter of Guarantee.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다. 아, 그래서 야구 볼 때 제가 LIN에 안 헷갈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LG가 선취점 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LI하고 LG가 헷갈리지 말라고. LG가 선취점 냈습니다. 그래서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 이렇게. 아, 진짜. 누가? 컨사인이와 뱅크 은행이 그러니까 신용장 발행을 하면 되겠죠 주로 누구에게 캐리어 캐리어에게 운송인에게 운송인에게
왜? Cargo release without production of beer. 이 produce, produce이 뭐야? 예, produce가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시하다, 내놓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 있는데 비애를 보여주지 않고 물건을 뭡니까? 물건을 찾기 위해서 일지를 쓴다. 아, 프로덕션이 그런 뜻이 있어요? 예, 그런 뜻이 있는데 비애를 보면 이렇게 중요한 법적인 성격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요거랑 관련돼 있는 거 제시정권이라는 성격과 상환정권이라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시정권은 아 이게 너무 어려운 말 하지 말고 하여튼 간에 비애를 비애를 원본이 있어야지만 물건 주세요라고 하는데 알았어. 그러니까 비애를 원본 없이 가가지고 물건 달라고 하니까는 안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컨사인이랑 뱅크가 LG를 써서 가서 선사에다 내는 겁니다. 알았어, 이게 알았어. 흥분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말을 끊으니까 아니, 어려운 말 쓰지 말라고 그냥 조금 전처럼 그냥 비엘 원본 없이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아 근데 아, 원본이 없 원본 없이 증권 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좀 어려워 알겠습니다. 오케이 더 어려운 말 났네. 리뎀션은 뭐냐면 이제 LG로 가지고 물건을 찾았으니까 오리지널 비엘은 아직까지 선사가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LG와 다시 그 비엘을 맞바꾸는 것을 리뎀션이라 하는데 상환정권 이게 상환정권 때문에 그래. 상환정권은 선사가 물건 내줄 때는 반드시 비애를 회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상환정권 이런 말씀 쓰시죠. 아니, 이제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비애 없이 물건을 내주는데 누군가 비애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물건 그 내놔요 하면 선생님이 전하시는 그 김박사라는 분 계시잖아요. 네. 30년간 수입 업무하신 분. 네. 그분이 실무적으로 사고 없었대. 리뎀션 안 했어도. 근데 사기 책임제 사기 이런 게 있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리뎀션은 그 유가증권 같은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회수해 주는 그런 개념인데 뭐 이렇게 리뎀션 하니까 생각나는 영화도 있고 그러네. 뭐? 쇼생크 탈출이라고. 그거 보면은 영화 제목이 리뎀션인데. 아, 쇼생크 탈출 제목이 뭐? 영화 그 원. 쇼생크 이스케이프 아니야? 아이 참나. 쇼생크 그, 나와가 마지막에 와. 하잖아. 아니 그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타로 프리즌 브레이크가 주제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타로에서 구원 받는 거잖아. 구원을 받는 건 그 영화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는 거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록 감옥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 거. 주인공이 자유를 찾은 곳은 쇼생크 감옥 안에서 자유를 찾았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야 그러면 이게 가수 기어 나와가지고 만세 왜 부르냐. 그 교도소장이 못된 짓 하니까 교도소장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와서 퍼뜨려가지고 교도소장을 치는 거죠. 본인은 거기 안에서 아니지. 탐욕을 하니까 구원을 얻은 거지. 그 주인공 앤디 맞죠? 앤디가 넘어가.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LI와 LG는 누가 받았느냐? 시퍼가 화물의 데미지 로스가 있지만 클린 비엘을 발행을 요청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서류다. LG는 컨사이니와 뱅크가 비엘이 도착하기 전에 화물을 찾기 위해서 발행하는 서류다. 공통점은 누구한테 제출하는 거다? 운송인한테 제출하는 거다. 그런 다른 점은 LI는 시퍼가 LG는 컨사이니와 뱅크가. 그렇죠. 정리를. 내가 30년간 헷갈린 거를 우리 조관 덕분에 드디어 안 헷갈리게 됐습니다. 제가 얘기해도 또 다시 또 검색해보고 찾아보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